안녕하십니까? 꾸랑아리 농장 이영진입니다. 귀족 서리태를 지금 묘종을 심고 있습니다. 18일 날 저 심으려고 저 준비를 해놨었는데 묘 상태를 보니까 내일까지 기다리면은 너무 클 것 같아서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. 서리태 봄밭 준비는 봄에 쟁기로 갈아 엎구서름에 그리고 나선 저 노타리를 쳐서 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번저번에 비가 저 소나기가 오길래 그때 부랴부랴 저 망을 쌓고 비닐을 씌워놨습니다. 이란 간격은 트랙터 중간 이랑이 중간 간격이 한 105cm 정도 됩니다. 그 헛골 그 트랙터 그 바깥골은 125cm 정도 되거든요. 125cm. 서리태 주간거리를 40cm로다가 이렇게 예상하고 심었는데 여기 지금 3,4,12 여기는 대략 한 4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쪽을 재볼까? 이쪽은 43cm 정도 나오고 있네요. 여기는 한 43cm 나오고 여기는 42cm 여기는 40cm 정도 나옵니다. 이 묘가 11일 날 파종해서 오늘이 17일이 되잖아요. 꼭 일주일 된 묘입니다. 그래서 7일 묘인데 8일 내일 심으려고 예정을 했는데 내일 가면은 키가 너무 클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본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. 내일이면 상당히 우짜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. 저들 요걸 심는 것은 이 포트에 128구 포트에 한 구멍에 두 알씩 이렇게 파종을 했습니다. 이렇게 뿌리도 이렇게 일주일 새에 이렇게 잘 옮겼죠. 아주 지금 아주 심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서리태를 심는 주간 간격은 40cm를 정해서 자를 띄워서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. 심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잘 심겼죠. 이렇게 잘 심겼는데 이렇게 심고 나서 이제 물을 주죠. 위에다 그냥 물을 줍니다. 그러면은 뭐 지금 요 이 묘가 7일 묘라서 한 뭐 하루 이틀 세면 이제 바닥 일어날 것입니다. 아주 이쁘게 이렇게 이제 일어서서 이제 잘 커갈 것입니다. 물은 요 고압기 분무기를 세레스에 장착을 한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줍니다. 이렇게 주면 금방 줘요. 이것은 편리하죠. 그래서 이렇게 서리태를 심고도 물 주는 작업을 마무리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서리태 봄밭에 옮겨 심는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. 이상한 꾸랑아리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